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앉아서 하려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칠판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캐스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업한 지두 달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수업 강의력이 늘어야 되는데, 어그로 끄는 법만 좀 느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08베이식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그냥 그분은 그때가 본인의 전성기라서 그런 노래를 쓰셨겠죠. 그래서 제가 08년도에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저 나이가 딱 고1 때더라고요. 이제 얘를 역산하시면 제 나이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고1 때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딱두개 있더라고요. 못한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잘한 일두 개가 뭐냐? 바로 이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플래너를 썼던 일입니다.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는 거 누가 모르냐? 나 초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 들어봤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이라는 거는 어휘가 아니라 I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목표와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이 느낄 수 있게. 그래야 이제 동기부여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 플래너들을 가져왔어요. 08년도에 저는 고1이었지만 고1 때 썼던 플래너는 아닙니다. 제가 시골은 아니죠. 지방 수도권은 아니라서 이 본가에 있습니다. 그 플래너들은 본가에 있고, 제가 항상 이사할 때마다도 같이 들고 다니는 이 고3 때 썼던 플래너들을 좀 가져왔어요. 지금 보이시는 얘가 그 1년. 얘는 D-100. 그리고 얘는 21살 때 썼던 겁니다. 얘는 이제 버리고 한번 보죠. 플래너 처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때 당시 이게 포켓몬 스티커거든요. EV. 이때 당시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모으고, 전 3학년 7반 15번이었나 보네요. 보시면 맨첫장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진 있는데 살벌하네요. 와꾸가, 그죠? 이렇게 있고, 여권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꽂혀 있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꽂혀 있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잘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종이에다가 형광펜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때 당시 목표했던 학교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언수에 탐이었거든요. 지금은 국영수 가지만. 그래서 언수에 타면 어느 정도 반영비율로 들어가고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이제 표시해 놨고, 이 점수라는 게 이제 뭐 100분위로 들어가냐, 표준 점수로 들어가냐,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이제 정시로 갈때 우선 선발. 내가 내신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우선 선발로 가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요 정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제가 낸 결론은, 제가 수능을 보던 당시에는 원점수가 50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500 만점에서 뭐 460점 정도 맞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60. 그래서 뭐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표 학교, 학과 설정 OK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460이라는 이런 실제적 점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시로 갈 거다 이러면 정시에서 점수를 알아야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영어 빼니까 3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겠죠. 영어 1등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수시로 간다, 그럼 내가 학생부 교과로 간다 이러면 교과 뭐 내신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종합으로 간다 이러면 뭐 내신 어느 정도에 학생부 어느 정도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제 본인이 느낄 수 있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까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되겠지? 그리고 뭐몇 가지 좀 보죠. 이왕 플래너 꺼낸 김에. 보시면 이제 뭐 명언들 같은 거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이뭐 명언 같은 것도 적혀 있고요. 보시면 이때 모의고사 점수, 당시 모의고사 점수도 써 있네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 뭐 몽크 해가지고 속세와 유혹은 잊자, 170일 동안 스님처럼 살자, 뭐 이런 말도 써 있는 거써 있고요. 이때 이제 7월 달인데, 이때도 열심히 살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체크하고 온거 아닙니다. 보시면
이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에요. 그 장래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들이 그때 당시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 좀 달라요. 지금은 뭐 장래희망이라는 거 평생 동안 꾸며서 사는 거지 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때 당시 고3인 저에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디마의 스펙 한번 볼까요? 누가 와도 100이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10일 단위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살았던 플래너입니다. 시간대를 보니까 7시 40분, 그러니까 아침 7시 40분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를 해서 새벽 1시 반까지 공부했네요. 저는 참고로 집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때 당시에는 학교 야자가 저희 학교는 이제 후야, 뭐 후후야, 그러니까 야자, 초야, 후야, 후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12시 반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항상 야자 다 하고 왔던 것 같고 저희 때도 신청이었습니다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제 학교, 제가 나온 학교가 성황대학교 물리학과인데 성황대학교 논술 시험 날이었습니다. 10월 10일이었네요. 2010년도 10월 10일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때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플래너가 짧아져요. 보면은 이 긴장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합격한 날 이렇게 써 있고요. 저는 참고로 이 디마이스 14거든요. 14인데 이때 저는 사실 입시가 거의 끝났어요. 왜냐면 수시 1차를 붙었고 논술로 그리고 그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수시로 뭐 따로 넣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때 입시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 어차피 쓸 수가 없으니까 수시 붙어가지고 끝났었고, 이때 이후로 이제 이 플래너를 친구가 달라고 해서 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썼었고, 그 친구 참고로 연대 치대 갔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뭐냐면 제가 저한테 쓴 편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오그라들어서 못볼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너를 착실하게 잘 썼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플래너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필수죠. 수험생들의 준비물 뭡니까? 초시계, 플래너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셔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런칭? 취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런칭하니까 계약하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이거 구매하시거나 뭐 이벤트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잘안 보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유튜버가 된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홍보 모델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있는 최현웅님, 안유진님 있고 여기에 뭐 엽서 같은 거 있고 뭐 플래너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하던데 아닌가? 가죠. 보면 여기 이제 자 같은 게 있어요. 책갈피 겸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뭐 플래너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표지가. 그리고 첫장 보시면은 이제 광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나의 꿈 쓰시고 목표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제가 이 플래너를 3개 보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고 보니까 한 학기용이고 주간, 월간, 뭐 일간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내가 보여줬던 플래너들 봐봐. 이거 얼마나 구려요. 10년 전 플래너잖아요. 그죠? 봐봐, 이거. 지금 막다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이런 것도 쓰지 마시고.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이런 거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플래너를 팔러 온건 아니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뭐 대학교 스티커들도 있고. 내가 나온 학교 있나? 있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데 보시면 그 인강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강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써놓은 멘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썼던 플래너들과 고1 때뭘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였죠. 목표 대학과 학과 설정하시고 반드시 실제적인 어떠한 경로를 알아놔라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플래너를 작성해라. 특히나 남학생들, 겁쟁이들이 쓰는 거다.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쓰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본인의 이 공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캐스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